그때 이야기를 좀 밝은 톤으로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. 저 이제 영화 시나리오 썼을 때 좀, 저도 이제 마지막, 20대 마지막이 다가온 상황이었고, 그래가지고 20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, 제가 그동안 계속 관심 가졌던 게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있었거든요.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20대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같이 협찬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편의점에서 하루 종일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로 이제 가볍게 구성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. 그 여성 그 약간 좀 공포라든지 좀 미스테리 물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쓰기 시작했던 건데, 그게 처음 뭐 시작됐던 건 택배를 받잖아요, 편의점에서. 그래서 택배를 가지고 택배를 맡기고 온 어떤 사람이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물건을 들고 온다는 컨셉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, 이 여성이 이제 편의점에 마치 무의식인 것처럼 계속 이제 편의점에 살아가는 유형인 것 같은, 좀 인물을 좀 설정을 했어요. 아, 박스 자체가 일종의 편의점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원래 애초에 제가 구상했던 거는 박스가 이제 박스 안에 그 친구가 들어가면 이제 박스가 막 열리는 거예요. 박스가 열리면 박스 안에 있는 편의점이 있는 거죠. 카메라 들어가서 편의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 형식이었어요. 그래서 편의점에서 뭐 결국 못 나오는 어떤 상황인 거지, 이 남자.